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찬이니? 다들 뭐 하고 있습니까? 찬아, 위버스 봤어? 저 아직 위버스 못 봤어요. 아까 언제 마지막으로 봤지? 아직 못 봤어요. 집 가고 있는데. 아, 집 가고 계시는구나. 그쵸, 이제 슬슬 집갈 시긴 하죠. 집갈 시간이긴 하죠. 나 피부에 뭐남 바이오더마 써봐요. 찬아, 너는 몸좀 괜찮아? 다들 너무 걱정되네. 네, 저는 다행히 괜찮고요. 뭐 불편한 곳 하나도 없고. 네, 사실 형들이 좀 많이 아프니까 그게 좀 신경 쓰이죠. 저녁 먹었어? 아, 저녁을 못 먹어서 지금 겸사겸사 캐럿들한테 좀 저녁 추천도 좀 받아볼까.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오랜만에 인사도 드릴 겸 브이라이브로. 기대가 사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은 좀, 저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찬 오빠 친구 사귀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 이거 고민일 수 있죠. 아, 친구 사귀는 방법이라. 이게 그쵸,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근데 친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 사귀는 거를 여러 가지 시도해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정말 저 친구와 꼭 친구가 될 거야라는 마음을 먹고 한번 가봤다가 친구가 안될 수도 있는 거고,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친구라는 것도 사실 그 깊이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근데 그 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실 친구 사귈 때 가장 중요한 건 대화인 것 같아요. 가서 얘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와 이렇게 얘기를 잘 나눠봐요. 그게 부끄러우면 사실 먼저 다가오기만을 좀 이렇게 바래야 되는데, 그거는, 그게 괜찮다면 그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친구 뭐 사귀는 방법 추천해달라는 게 뭔가 공감이 갔어요. 나도 한 초등학교 때인가?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본 것 같아서. 세븐틴 같은 친구 있으면 좋겠다. 아유, 저희랑 친구 하려면은, 저희랑 많이 친해지려면 강심장이어야 돼요. 온갖 드립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댄솔로지 비하인드 있을까요? 네, 아,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찰리푸스의 Chilling on You라는 곡으로 저랑 승관이 형이랑 안무를 하나 했어요. 근데 정말 약간 번개처럼 그냥 하자 해서 한 느낌이었고, 그래서 영상미 자체도
되게 심플한 연습실에서 그냥 심플한 각도로 찍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캐럿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진짜. 그리고 승관이 형이 너무 잘 추워가지고 비하인드라면은 좀 놀랐어요, 저는. 그 연습생 때부터 사실 승관이 형 단둘이서 춤춘 거는 제가 기억을 조금 못하다를 좀 감안해 주시면 한 8, 9년 만에 단둘이서 춤추는 것 같아요. 단 둘이서만 연습생 때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둘이 저도 승관이 형이랑 같이 연습하면서 알려주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깜짝 놀랐어요. 승관이 형이 그런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이 뭐 저희가 해온 곡들도 많고 뭐 무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 신경 쓰기 바 저만 신경 쓰기 바쁘지 다른 멤버들을 뭔가 더 관찰하고 이거는 많이 못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체감을 잘 못했는데 근데 이번에 단둘이 승관이랑 춤추면서 습득력부터가 오 진짜 놀랐어요. 그때 이제 안무가 분들이나 댄서분들이 가끔씩 저희 이렇게 연습하는 거 보면은 습득력 진짜 빠르다고 막 그러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런 거를 아 이런 기분이셨겠구나라는 걸 약간 체감한 느낌? 진짜 너무 빠르게 배웠고 느낌도 너무 잘 캐치해서 안무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진짜 약간 뿌듯하고 고맙더라고요, 잘 소화해줘서. 찬이 오빠 삼겹살 좋아? 좋아해요. 연습 시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 7인군요. 그거 연습은 시간으로만 따지면은 사실 3시간? 4시간? 그 짜다가 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중간에 바꾸고. 아,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 승관이 형 연습한 날이 그 제가 곡 작업을 하다가 내려왔는데 곡 작업 그게 나, 그 이렇게 부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해서 아 답답하다 이런 와중에 이제 승관이 형 춤추니까 그래 일단 춤이라도 추면서 좀 리프레시를 하자, 그래서 춤을 췄는데 이게 사람이 다른 공간에서 땀좀 흘리고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끝나고 다시 곡 작업을 하러 갔어요. 근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사실 그 곡이. 그래서 와 이런 거구나, 되게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머리 깐머리. 요즘엔 앞머리가 좀 짧아져서 덮은 머리. 근데 편한 건 깐머리긴 한데. 예. 따뜻해지니까 날씨가. 오늘 뭐 먹었어? 저 순두부찌개 먹었어요. 오늘 뭐 했어? 오늘 저는 오늘은 스케줄이 크게 없었어요, 촬영하는 스케줄이.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쇼핑 좀 하다가 밥 먹고. 그리고 들어오니까 이 시간이 되네. 시간이 너무 빠르다. 아, 운동했다, 운동. 아, 운동 한번 하고.
여기. 난 남친이랑 고잉보다 웃겨 죽었어. 좋다. 저희가 즐겁게 해드려서 너무 좋네요. 같이 웃으면 사이가 더 좋아질 텐데. 오빠 오늘 TMI 있나요? 완전 TMI 말해볼까요? 오늘 와인을 사러 가는데 와인 사는데 샴페인 잔 무료 증정 받았어요. 진짜 TMI다. 그래서 제가 근데 거기다가 하나면 되는 거죠? 이게 와인을 좀몇개 샀거든요. 그래서 개수당 하나인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 그냥 사람 인당 하나인 것 같더라고. 오빠 공부하라고 잔소리 좀 해줘. 저는 사실 잔소리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뭐 잔소리하는 거 그러니까 잔소리가 싫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있잖아요. 사람이 잔소리한다고 그게 안 된다. 누가 나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듣는 경우가 난못 봤어. 일단 내가 안 들어. 누가 나한테 잔소리를 하면은 그 잔소리로 생각하니까 더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진솔하게, 진솔한 것도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아, 이거 좀 해봐. 이렇게 하면, 이거 좀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난못 하겠더라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잔소리하는 거 저는 비추 전안 합니다. 잠깐만 이거 나 실장 선거 나갔는데 떨어져서 자신감이 떨어졌어. 자신감을 올리는 방법 없을까? 아 떨어졌구나. 자신감을 올리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소한 거를 이루는 습관을 가져요. 조금 유치할 수 있어, 남이 보기에. 어차피 나만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서 이불을 개야지. 이런 거 했는데 이불 갰어. 그러면은 성공인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나에게 좀 칭찬을 조금씩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뭔가 의미 없어 보이고 너무 그렇게 한다고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먹힐 때가 있다는 거. 차나 친구한테 고잉 세븐틴 뭘 보라고 해요? 세븐틴이 이렇다는 걸 보여줄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수능 특집이나 TTT 같은데? 2020년도? 20년도 거. 맞죠? 그 하이퍼리얼리즘. 아무튼 하이퍼리얼리즘 TTT랑 수능 특집. 차는 안무를 만들어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안무 만들 때팁 같은 거 있어? 있으면 알려줘. 안무 만들 때는 일단 처음에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라. 많은 생각을 하면 제가 그런 적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한마디 짜는데 1시간 걸린 적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내 춤이 싫어져요. 그러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신나게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보완하는 것도, 그리고
뭐저 같은 경우는 두 마디를 짜든 뭐한 마디를 짜든 뭔가 애매하다. 내 촉이 조금 애매한 것 같다. 그러면은 한번 찍어봐요. 그럼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약간 조언 타임 하나. 많은 멤버들이 양성 반응을 보여서 울고 있어요. 우리 막내도 건강하길 바라며 멤버들에게 빨리 나아. 저도 건강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 걸리셔서 지금 격리 중이시거나 뭔가 증상이 있는 그런 캐럿분들도 힘냈으면 좋겠어요. 격리하면 심심할 텐데. 디노크 스탠슬로즈 언제? 보고 싶다. 저는 멤버들한테 늘 말합니다. 뭐 댄슬로지가 이제 말이 댄슬로지지. 그냥 같이 춤추는 거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약간 그렇게 재밌게 하면 열려 있으니 언제든 말해달라. 금방금방 하거든요. 밥 승관이 형 하는 것도 얼마 안 걸렸어요. 이거 한 스케줄 맞추는 것 때문에 일주일 걸렸다. 배우는 것까지 합쳐서. 뒷머리 언제 잘랐어? 자른 지꽤 됐어요, 저. 근데 이걸 언제 보여줄까, 언제 보여줄까 하다가 이제 그때 사진 올린 걸로 보여드린 거고. 난 염색하려는데 어떤 색 할까? 지금 그 모든 조건과 문제점과 걸림돌을 다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색 그거 하나. 저는 네, 그거 하나. 그거 추천합니다. 그 노란색이든 뭐 레인보우든 뭐 많잖아요. 뭐 빨간색, 검은색. 근데 결국에는 그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 하나 있다고. 그거 하는 게저 추천합니다. 요즘 보는 드라마나 예능 있어? 아니면 봤던 영화? 최근에 버논 형이랑 언차티든가? 그톰 홀랜드 배우님 나오는 거 그거 봤어요. 천아, 어제 누나 발이 삐었어. 아이고, 빨리 병원 가야 될것 같은데.
형들 중에 누가 잔소리 제일 많이 해? 누굴 것 같아요? 난 한 명밖에 생각 안 나는데. 승관이 형이요. 근데 요즘엔 또 안 해요.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알면서. 찬이는 새학기 추억 있어? 뭐 새학기 추억이라. 새학기가 되면은 약간 그 오랜만에 학교 갔을 때 그 어색하면서도 반가운 그 느낌은 기억나요. 그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은 방학 때도 봤잖아요. 하지만 그런 반 애들이 이제 30몇 명 되니까 그런 애들을 방학 동안 다 만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갔을 때 그 약간의 어색한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금방 또 며칠이면 풀어지는데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은데. 어, 그 느낌 안다. 그치? 알죠? 뭔지 알죠?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었어. 디노는 왜 인스타를 시작하지 않지? 그니까요. 저도 절 잘 모르겠는데. 혹시 또 모르죠. 언제 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우리 반 23명이다. 오. 23명. 많이. 그렇구나. 건이가 한 무물 봤어? 봤어요. 디노 얼굴도 보고 싶다. 근데 목소리도 꿀보이스. 감사합니다. 전 사실 막 이렇게 뭔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진짜 진심인데 목소리 일부러 까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막 순간이 형 그냥 놀리잖아요. 아 진짜 무슨 간 뭐 막 멋있는 척 하지 마라 뭐 이거 있잖아요. 뭐라고 했지? 저 잘생긴 척 하지 마라 그거에서도 보고. 근데 진짜 억울한 게 난 그런 게 아니거든? 그리고 막 말하는 것도 말투도 막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게 좀 억울하다. 그러게. 근데 어렸을 때 그가 또 데뷔 초때 목소리랑 많이 다르긴 해요. 왜냐면 그때가 오히려 인위적이었거든요. 데뷔 초때가 말투나 내 행동 모두가 지금 생각해보면. 찬이는 멤버들 첫인상 어땠어? 첫인상 연생 때니까 뭐 다들 무서웠죠. 솔직히 그때는 승관이 형이 제일 좋았어요. 그때는 믿을 사람이 막 승관이 형 하나 했으니까. 버논이 형도 좋아했고. 맞아, 버논이 형 인상 좋았다. 그때 버논이 형한테 의지 많이 했고 호시 형도 고마운 형이었었고. 근데 이렇게 따지면 다 고맙긴 한데 첫인상만 따지면은 이제 처음엔 다 무서웠다 형들이기에 그런 생각. Q&A 하는 것 같네.
전 안무 창작 노래 어떻게 정해? 꽂히는 노래로 바로 짜는 거야? 댄솔로즈 같은 경우는 꽂히는 노래로 바로. 근데 이제 그 노래를 선정하는 것도 되게 뭔가 그런 룰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저 혼자서 마음 편히 짜려고 막 어디 영상 안내 보내고 하는 거는 사실 뭐 그런 거 그냥 어 좋다 이런 거 해볼까 막 이렇게 짜는 것도 많고. 근데 댄솔로즈도 진짜 이거 꽂히는 노래면 바로 짜는 것 같아요. 그 아직도 봐도 추억이 너무 돋고 노래가 너무 좋은 댄솔로즈가 있어요. 그게 5SOS의 Thin White Lies 있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네모난 틀에서 만들었던 거. 그건 아직도 봐도 추억이에요. 천아, 그러면 첫 콘서트 할 때 기분 어땠어? 흥미로운 질문이군. 첫 콘서트 할 때는 진짜 꿈 같았고, 아까 꿈 같다기보다는 너무 약간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쾌감, 성취감, 그리고 욕심이 많을 때라서 그때 진짜 캐럿들에게 나를 보여줘야겠다 우리밖에 없으니 막 이런 생각. 그리고 그때 솔로 무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 열심히 준비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랬었죠. 아 그냥 뭔가 숨차요. 뭔가 데뷔 초 때를 생각하면은 천하, 캐런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저는 사실 캐럿들 보는 거, 캐럿랜드를 캐럿들이 없이 했던 적이 있었으니. 밥 먹었어? 오빠 밥 먹었어? 오늘은 진짜 뭘 먹을지 모르겠어. 친구들이랑 먹을 만한 매운 거 추천해 줄 수 있어? 매운 거 닭발 어때요? 아니면 매운 갈비찜밥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맛있는데 아는데. 디노야 나 최근에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서 너무 무서웠는데 다행히도 음성이더라. 오 다행이네. 다행이야 다행이야 진짜. 다음 하고 싶은 머리 색깔은? 저는 사실 검은색이 좋아요. 또 그때 맞춰서 무슨 색을 할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색깔 다 해봐서 그런가. 오빠 부담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 같이 알아봅시다. 저도 이겨내는 방법을 정확히 알진 못하겠어요. 근데 최대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르잖아요. 같이 시도해 볼수 있는 건좀 즐겨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되 내가 좋아하는 거에 포커스를 좀더 두면 어떨까? 그렇게 해보려고 저도 노력 중이고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너왜 위버스 좀 봐. 너무 웃겨. 왜요? 누가 다 놀리고 있나? 진짜 내가 평생 이 디노 팬한다. 할머니 돼서도 손자한테 디노 자랑할 거야. 고마워요. 형들은 코로나에서 격리되어 있는데 연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왔냐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연락을 했죠. 코로나가 걸린 뭐 오늘 슈아형한테도 했고, 승관이 형이랑도 하고. 디노 오빠 요즘 무슨 음악 듣고 계세요? 저요 사실 요즘 그냥 피아노 브금 같은 거 들어요. 좀 웃기죠? 발라드가 막 사실 좀 이렇게 팝송 같은 것도 많이 듣다가 요즘엔 또 그냥 진짜 뭐 멜로디도 없고 그냥 BGM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애니메이션 브금 뭐 이런 거. 그렇다고 빗소리 뭐 이런 거 듣진 않는데 피아노나 이제 뭐 그런 클래식 같은 거한 번씩 들으면은 그냥 그 듣는 시간 동안은 좀 평온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하고 싶은 공예 시리즈 있어? 불면제로. 재밌을 것 같아. 잘 만한 노래 추천해 주세요. 잘 만한 노래. 여기 나가면은 이거 꺼지나? 음원 사이트로 들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 괜찮아. 요즘 나온 햇반 아이스크림 먹어봤어? 와우. 그러니까 햇반이랑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달긴 하겠다. 근데, 어려운데? 안 먹어봤어요.
5SOS의 신곡 나온 거 알아? 알죠, 들어봤죠. 오늘 브이앱 해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 이름이 라이스크림이야? 햇반 아이스크림이? 오, 이름 잘 지었다. 차나 MBTI 알려줘. 제가 ENFJ잖아요. 바뀌었어요. 요즘 MBTI 막 다들 관심 있으니까 번쩍 막 궁금하죠. 제가 ENFJ인데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세 번이나 해봤거든요. 다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 막 많이 바뀌어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그쵸? 사실은 INFJ 그냥 앞에만 바뀌었어요. 근데 ENFJ 때도 그 내향형 외향형 그거에 한 5%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서로. 그래가지고 INFJ가 근데 뭐 내가 봤던 것 중에는 INFJ가 좀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막 별로 막 특이하고 별로 없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INFJ나 ENFJ나 그냥 나가는 거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랑 안에 나가는 거 싫어하는 거 그냥 그 차이 아닌가? 아님 말고 차나 고수를 좋아해요? 먹는 고수 말씀하시는 거죠? 저 고수 좋아해요. 먹으면 먹어요. 찬이는 나가서 노는 게 좋아? 집에서 노는 게 좋아? 솔직히 말하면 너무 상황 때마다 달라요. 어쩔 때는 나가서 근데 약간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나갔는데 어쩔 땐 나갈 땐 되게 좋다가 들어올 땐 굳이 안 나가도 됐었는데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집에만 그럼 어디 갑니까? 집에만 있는 거죠 뭐. 36분이나 했네.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잠깐만, 투게더에 참기름 뿌려 먹으면 맛있다고? 아, 요즘 막 이런 조합이 유행이구나. 오 마이 갓. 그 누가 막 해서 한 입 먹어보라면 먹겠는데 내 손으로는 못 하겠는데? 일단은 이제 잘 시간도 됐고 캐럿분들 푹 주무시고 내일 하루도 내일 평일이잖아요. 내일 매도일이야. 꺼졌나? 아니죠? 내일 매도일이지? 수요일인가? 내일도 힘내시길 바라며 제가 열렬히
응원합니다.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길. 안녕. 또 올게요. 아, 내일 공휴일이네. 아, 그러네. 내일 푹 쉬시길 바라며. 네, 진짜 갑니다. 안녕. 잘 자요.